요 낭낭 악극단 출신이잖아요. 그렇지. 그 송혜 회장님이 낭낭 악극단 출신이기에 저를 막내처럼 예뻐해 주시는 그래요.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참 너무 기분이 좋은데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이분은 남인수 씨가 또 그렇게. 아이 그건 다 아는 사실이니까. 알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모르시잖아. 지금 나오는 분이 종로에서 계속 송 회장님하고. 만나기만 하면 맞짱 맞짱 만나기만 하면 석잔 근데 젊은데 막내 동생처럼 그렇게 술을 같이 드셨어요. 내가 이름 알아. 정준영이라고. 차종부 사람. 아니야 외국 이름이야. 외국 이름이야. 그래요. 세계적으로 팝 가수 중에서 최고 유명한 가수가 누군지 알아요? 엘비스 프레슬리야. 준비돼 있어요? 그럼요. 우리 한국이랑 그러니까 네. 락앤롤 네. 다른 분들 이제 콜라보라고 그래가지고 재즈 가연 이런 걸 연결 시켜봤는데 예. 이분은 고집 피우고 오로지 그냥 외길만 걸어 락앤롤만 했어. 이름도 네. 프레슬리라는 이름으로 락앤롤. 오랫동안 우리나라 팝송계를 쥐고 흔들었습니다. 네, 락앤롤 재즈계 황제 프레슬리. 술을 별로 안 좋아하게 생겼는데 술을 유치하게 좋아하는 Tomorrow will be too late. It's now or never. My love will wait. It's now or never. Even.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숨차. 아이 근데 어지러워. 술을 그렇게 많이 드시고서도 저렇게 흔들림이 나오네. 송혜선 배님이 다섯 병 안에 있어 보시고. 그럼 이 친구.